이번 배경음악은 신화의 웨딩마치로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만 해도 윤호윤호 씨 전역한다고 신나서 개그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침울해졌어요? 또 한 명의 오빠님을 보내드리려고 하니 마음이 아파서요. 보내드려야 하는 오빠님? 아하, 에릭 씨 때문이구나. 안 그래도 에릭 씨 평소에 신화 멤버들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나 봐요. 1세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이미 많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H.O.T, S.E.S, 핑크, G.O.D도 모든 멤버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소식은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웨딩마치는 왜 부탁한 거예요? 비록 제 마음이 아프더라도 오빠님의 결혼은 축하해야 하니까요. 아, 서빈 씨 조금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럼 전 더욱 열심히 순발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오빠 결혼 축하드려요. 신화의 리더 에릭이 연인 나에미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에릭은 18일 오전 소속사 SNS를 통해 저와 평생 아껴주며 살아갈 동반자를 만나게 되어 2017년 7월 1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조용하고 경건하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한다며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어 앞으로는 더욱 안정된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결혼을 앞둔 소감을 밝혔죠.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에릭의 결혼 발표와 함께 90년대를 휩쓴 1세대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모두 품절됐습니다. 굉장히 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었고 특히 올해는 SM 출신의 리더들이 연이어 웨딩마치를 울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2일에는 H.O.T의 리더 문희준이 크레용팝의 멤버 토율과 백년가약을 맺었죠. 항상 보면 즐겁고 네. 행복하고 네,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에는 토니안, 강타, 이재원 등 H.O.T 멤버들이 함께했는데요. 아 오늘 희준 형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 정말 아, 너무나 축하드리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축복받는 결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는 SES의 리더 바다가 3월의 신부가 됐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이 또 축하해 주시러 와주셔서 더없이 더 감사하고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SES의 유진과 슈 역시 바다의 결혼을 축하했는데요. 아 쑥스럽네. 무슨 딸 시집 보내는 것만이. 아 어떻게 저희 언니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을 꾸미게 됐는지 너무 축하하고 제 일처럼 정말 기쁘고요. 언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랑해. 그리고 다시 한 달 만에. 신화의 리더 에릭이 품절을 예고했죠. 에릭과 나에미는 지인들이 함께하는 스몰 웨딩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분 결혼 미리 축하드릴게요.